안녕하세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노트입니다. 오늘 영상은 색연필의 특징과 사용법에 관한 네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색연필의 물성입니다. 색연필은 수성 색연필과 유성 색연필로 나뉘는데요. 색연필로 수채화 느낌을 표현해주고 싶은 경우에는 물에 녹는 수성 색연필을 사용하고 번짐없이 선명하고 또렷한 작업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물에 녹지 않는 유성 색연필을 사용합니다. 색연필은 브랜드마다 물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색연필 세 종류를 기준으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파버카스텔 색연필은 강도가 높아서 약간 딱딱한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리하고 선명하게 그림 작업을 하거나 그림의 마무리 작업을 할 때 사용하기 좋습니다. 프리즈마 색연필은 파버카스텔 색연필보다 강도가 낮아서 부드러운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색을 섞어가며 채색을 할 때 사용하면 부드러운 혼색이 가능하고 중성색들이 많아서 색상을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색연필은 카렌다시의 루미넌스인데요. 제 기준에서는 파버카스텔의 예리하고 선명한 물성과 프리즈마의 부드럽고 풍성한 색감을 다 가지고 있는 색연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요즘은 제가 즐겨 사용하고 있는 색연필입니다. 지금 그려본 검정색 색연필 중에서 가장 선명한 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색연필의 채색입니다. 1차원인 선이 모이게 되면 2차원인 면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 방법을 그대로 채색에 응용을 해보면 선을 그리고 그 옆에 선을 그리면서 면을 채우게 됩니다. 이때 선의 두께가 다르게 그려지거나 선의 기울기가 들쑥날쑥하게 되면 채색한 면이 고르지 않게 채워집니다. 따라서 채색한 면을 고르게 컬러링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선 연습을 선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일정한 두께로 선을 반듯하게 그리는 연습을 충분히 해보신 다음에 이것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이 선으로 면을 채우는 연습을 합니다. 채색을 할 때 제가 중간중간 색연필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채색을 하다 보면 칠하는 부분의 연필심이 닳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쪽 면이 뾰족해집니다. 이때 색연필을 돌려가며 예리한 쪽으로 채색을 해주고 전체적으로 연필심이 뭉툭해지면 연필심을 깎아가면서 채색을 해야 고운 면으로 채색을 할 수 있습니다. 넓은 면을 칠할 때 시작과 끝이 뭉툭한 선으로 그리게 되면 선과 선이 만나는 곳의 색이 진해지면서 채색한 표면이 고르지 않게 그려집니다. 따라서 넓은 면을 채색할 때에는 처음과 끝을 얇고 옅은 선으로 사용해줍니다. 이 선을 그리는 방법은 시작할 때에는 종이에서 연필을 살짝 띄우고 손에 힘을 덜 준 상태에서 그리기 시작합니다. 중간에서는 일정한 두께로 그린 다음에 마지막에는 손에 힘을 빼면서 연필을 종이에서 올려줍니다. 이렇게 강약 스트로크는 일정한 두께의 선을 그리는 것보다는 어려운 작업인데요. 꾸준히 연습을 하다 보면 머리뿐만 아니라 손의 근육이 기억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무의식적으로도 강약의 스트로크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형태에서는 넓은 부분을 채색할 때 사용하면 면과 면이 만나는 곳에 얼룩이 생기지 않는 부드러운 톤으로 컬러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는 퍼 소재나 머리카락을 그릴 때 사용하면 자연스러운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선으로 면을 채우게 되면 면에는 색과 질감이 표현됩니다. 지금 채색한 면의 표면은 색의 밀도가 낮아서 거칠고 희긋희긋하게 보이는데요. 이는 패션 소재 표현에서는 표면이 까슬까슬한 울과 펠트 소재의 질감을 표현할 때 이렇게 밀도를
낮게 채색하면 소재의 맛을 잘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채색한 면의 밀도를 높여 보겠습니다. 1차로 채색한 면에 선을 추가하여 색의 밀도를 올려주는데요. 밀도를 채우기 위해서는 1차로 채색했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칠해줍니다. 특히 이렇게 작은 면적을 채색할 때는 강약의 선으로 차곡차곡하게 밀도를 쌓기가 매우 힘듭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동글동글한 곡선을 이용하여 밀도 있게 채색을 하면 종이 사이사이까지 색이 채워지게 되면서 희귿한 면이 보이지 않는 매끈한 면으로 채색을 할 수 있습니다. 표면이 매끈하고 밀도가 높은 채색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는 패션 소재 표현에서는 표면이 매끈한 면이나 실크,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가죽 등을 표현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물론 이런 소재들은 표면이 매끈하기 때문에 빛을 받는 표면이 반사가 되고 그 자리에 광택이 돌게 되는데요. 그 부분까지 소재 그릴 때 표현을 해준다면 소재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1차로 채색했던 것보다 힘을 더 빼서 채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때는 얇고 가는 선으로 채우는 작업이기 때문에 힘 조절을 주의하면서 면을 채웁니다. 특히 오른쪽 면처럼 밀도가 높게 채색한 위에는 색연필이 잘 쌓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저는 약간 딱딱한 파버카스텔 색연필을 사용하여 예리한 선으로 조심스럽게 면을 채우는 작업을 합니다. 얇은 선을 그릴 때는 힘 조절에 신경을 써서 자칫 두꺼운 선이 그려지지 않도록 주의를 합니다. 색연필은 지우개로 어느 정도 지울 수 있는 재료인데요. 색의 밀도가 높은 곳 위에 그린 것은 지우개로 지우게 되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채색을 합니다. 지금 채색하는 방법은 투명하게 컬러링이 되기 때문에 밑에 있는 오브제가 비쳐서 보이게 되는데요. 이는 패션 소재에서는 비치는 쉬폰이나 오관자를 표현할 때 이 방법을 취합니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노트 채널은 패션에 관한 그림 채널입니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릴 때 채색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디자인한 옷의 색상이 어떤 것인지, 옷의 소재가 무엇인지 표현하기 위하여 채색 작업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설명드리고 있는 색연필 사용법도 패션 소재를 표현하는 방법과 연결 지어보면 좋을 듯하여 패션 소재 설명을 추가해 봤습니다. 오른쪽 위에 링크된 영상은 색연필로 채색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영상인데요.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색연필 사용법 영상과 같이 보시면 더 이해하기 좋을 듯합니다. 세 번째는 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인 명도입니다. 원셀은 명도 단계를 밝은 고명도인 화이트부터 어두운 저명도인 블랙까지 11단계로 구분을 했는데요. 명도의 단계를 그릴 때 색연필이 한 종류만 있는 경우에는 필압과 색의 밀도를 조절하여 표현합니다. 저명도인 검정색은 필압을 올리고 색의 밀도를 쌓아가며 어둡게 채색을 합니다. 고명도인 화이트로 갈수록 필압과 색의 밀도를 낮춰가면서 밝은 고명도로 표현을 합니다. 그라데이션은 평면에 명도의 변화를 주어서 입체적으로 표현해주는 방법입니다. 모든 채색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표현인데요. 따라서 입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싶은 경우에는 부드럽게 명도 변화를 주는 연습을 충분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색연필의 색상이 명도의 단계별로 있다면 조금 더 풍성한 명도를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색연필의 단계를 부드럽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진한 색의 왼쪽은 밀도를 높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필압을 낮추면서 흐리게 채색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색상은 겹치는 곳에서는 필압을 낮게 칠하면서 색이 자연스럽게 섞이도록 채색을 합니다. 처음부터 진하게 색을 쌓지 않아야지 색상의 변화를 부드럽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다음 단계 색연필에서도 적용을 하여 자연스러운 변화가 있는 글라데이션을 표현합니다.
아래쪽에는 색의 밀도를 올려보겠습니다. 색을 연결할 때에는 좌우 색상 중에서 밝은 색 쪽을 위쪽에 덧칠하여 연결을 해주면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색의 혼합입니다. 색연필은 물감만큼 색을 조색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색과 색을 겹쳐칠하는 방법으로 풍성한 색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밀도를 높여서 채색을 하면 색이 잘 섞이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밀도를 낮게 시작하고 점점 색을 쌓아가면서 색상이 섞이도록 합니다. 아래쪽에는 색의 밀도를 올려보겠습니다. 오른쪽 끝부분에는 흰색 색연필을 섞어서 명도가 높은 파스텔톤으로 밝게 표현을 했습니다. 컬러믹스를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연결되는 부위에서 진한 색 위에 밝은 색을 위에 올라가도록 덧칠하여 혼색을 해주는 것이 색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색연필의 특징과 사용법에 관한 네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색연필은 다루기 쉬운 재료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예리하고 뾰족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마카나 수채화의 마무리 작업에서도 이용되는 등 쓰임새가 많은 재료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이 색연필로 작업을 하실 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